자, 코딩 교육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딩 교육.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친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중국, 일본 그 밖에 여러 나라들에서 사실은 이미 우리가 코딩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이겠죠. 핀란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그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프로그래밍 혹은 소프트웨어 코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2014년도에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죠. 2018년부터 공교육에서 코딩 교육을 도입하겠다. 수능에도 반영할 수 있다. 이거는 문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때 발표하시는 분이 기자들의 의견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교사 확충하겠다. 나왔죠. 2015년 변화된 건 별로 없습니다. 2018년도에 계속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사 확충하겠다. 작년 2016년 역시 똑같이 교사 확충하겠다. 2018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올해 어떤 그 자리에 있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시작하겠다는 날짜만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닥쳐왔으니 우리가 이걸 시작해야 된다 이건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원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철학도 없고 방법론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교사도 준비된 교사가 없었습니다. 결론 내년부터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준비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딩 교육에 대해서 조금 영국과 미국의 그 사례들을 살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code.org라는 사이트가 이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미국에 있는 상당히 유수한 기업들이 이 단체를 후원하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 이제 보통 K-12라고 그러는데 킨더가르튼,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죠. 그래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에 대한 코딩 교육,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딩 교육이고 그쪽에서 말하는 거로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나름대로 담당해주는 하나의 커다란 그 기관이 있는 거죠. 본부가. 이게 바로 code.org입니다. MIT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code.org의 그 캠페인 프로그램에 나와서 동영상을 찍고 얼마나 미국 학생들에게 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필요한지를 말하기도 했죠. 미국은 오바마가 돕고요. MIT와 code.org가 주력이 돼서 코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코드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마 코드카데미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드클럽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코딩을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드클럽과 코드카데미는 모두 다 라즈베리파이 재단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그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라즈베리파이 재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code.org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제3세계 후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5달러짜리 그 라즈베리파이라는 그 아주 저렴한 컴퓨터를 만들었죠. 이걸 가지고
개발도상 국가에 있는 아이들의 그 코딩 교육을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코드클럽과 코드카데미를 돕는 여러 기관들이 있겠죠. 영국도 이 비영리 단체니까 여러 기관들이 돕는데 쭉 가보면요, 암, 뭐 구글,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여기서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영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코딩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 코드클럽을 삼성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 누구죠?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이곳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의 코딩 교육을 돕고 있는 거고, 영국은 크게 구글, 삼성, 그리고 암, 이런 곳들이 이제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참 아쉽죠. 우리나라는 좀 말에 대한 그 승마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코딩 교육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은 굉장히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네이버나 삼성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관을 만들긴 했어요. 만들긴 했는데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도에 만들었다가 2014년도 겨울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코드다 도알지, 코드클럽 같은 멋진 비영리 교육기관들이 후원을 받고 그래서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 공교육만 받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돈이 없는 아이들도, 뭔가 따로 그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 이미 큰 기업들이 또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무어의 다음 친곡은 핀란드 편에 나와 있는 좀 몇 가지 화면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가장 적은 일수, 가장 적은 연수를 학교에서 보낸다고 하죠. 전체 서방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낸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3시간 정도, 그것도 식사 시간을 합쳐서 3시간 정도 학교에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핀란드 학생들이 모든 서방 국가들 중에서 가장 학력이 좋다고 합니다. 학교에 적게 가는데 학력이 좋아진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런 좀 역설적인 말이 나오죠. 이 아이는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앞에 있었던 화면을 다시 잘 보시면은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뭔가 교과서를 보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암기하고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 선생님들한테 묻습니다. 교육이란 뭘까요? 과제가 없어지면서 아이들은 방과후에 많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끼는 것,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호기심은, 이런 질문들은 뇌를 아주 크게 많이 활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정해져 있는 교과,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뇌가 더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가르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혹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혹은 자기가 호기심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열정들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마이클 무어는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의 3분의 1이 표준화 시험을 준비하는데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어떻죠? 수능 준비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그 이상의 시간들을 완전히 소모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시험과 무관한 것은 모두 없애버렸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술 과목이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무어가 대답을 하죠. 예, 많은 학교에서 없어졌습니다. 공공윤리도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윤리 과목은 이 표준화 시험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죠.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학생들한테 윤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시민의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대체 그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너무 의아한 거죠. 수업시간에 국어 중에 있는 시론을 없앴다고 말하죠. 이 선생님은 아마 국어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마이클 무어가 말하죠. 직업을 얻는데 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미국 사회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핀란드에서 무엇이든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은 꼭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무엇이든지 억지로는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무엇이든지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돕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코딩 교육은 어떤 걸까요? 첫째,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할까요? 굳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다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코딩을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과연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많은 한국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을 직접 하고 있는 개발자들 가운데서도 코딩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의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미국과 영국의 이 코딩 교육,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철학을 한번 봅시다. 오바마가 말하죠. 모든 학생은 컴퓨터 과학을 배울 기회가 있어야 된다. 코드.org에서 말하는 바로 그 철학을 오바마가 그대로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라즈베리파이 재단, 개발 도상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컴퓨터 과학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5달러짜리 컴퓨터를 만들고 이 컴퓨터를 보급하는 일들을 라즈베리파이 재단이 또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이 선생님. 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고 호기심이고 그것들은 그 아이들에게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점점 더 그 두뇌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딩 교육은 재미있으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재미있는 아이들에게 이 코딩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